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벽에 예.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. 혹은 없다. 곁에 두고 몰라요. 나 어떻게 해야 그대 있다. 아, 혹시 잔이 뭐 이런 건가요? 자? 이런 느낌이지. 뭐가 다르지? 뒤에 점점점 붙었겠죠? 그렇죠. 물음표 있고 점점점. 네, 연락을 안 받아줬던 것 같아요. 그럼 그 이후에 뭐 내가 이러해서 문자를 보냈어라고 다시 연락을 하진 않으시고. 아, 구질구질하게 다음날 제가 사실 어제 술이 좀 취해가지고 이러해서 했었는데 그런 적도 있어요. 다 있네. 지금 감사한 건그 연락을 안 받아줘서 감사해요. 저는 뭐 마음의 짐 같은 거였나 봐요. 그래서 좀이 친구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되게 뭐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죠. 도현 씨는 그럼 그런 경험 있거나 뭐 그렇게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해본 적 있거나 저는 해본 있으신가요? 적은 없고 해보고자 하는 충동은 너무 있었지만 그러니까 눌렀죠, 이게 후회할까 봐. 대부분 남자분들이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가 봐요. 여자분들은 잘안 하는 것 맞아요, 그런 것 같아요. 같아요. 아, 그럼 만약에 두 분이서 동시에 제가 마음에 들면 네. 두 분은 우정을 택하실 거예요? 아니면 사랑을 택하실 거예요? 좀 진지해 볼 필요가 코로 웃으셨어요. 분명히 여기로 웃으셨죠? 잘못 들은 거라고 아니, 생각하세요? 보세요? 난리네. 비웃고 좀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요,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. 아니, 비웃다니요. 사랑. 우정. 저두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지철 씨를 갖고 싶은데요? 되게 멋지죠? 제가 찾던 그 적극적인 그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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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그래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이번에 제가 그동안 금기시했던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저도 사랑을 한번 택해볼까요? 저는 카메라가 꺼지면 공허해지겠지만 이 안에서는 충분히 몰입하고 싶은데. 잘 모르겠다. 그럼 왜 우리 남사친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. 남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1박 2일로 간다고 하면 허락을 해주실 건지 절대 반대를 하실 건지. 야, 이건 쉽지 않은 질문이네. 저는 뭐 이미 확고히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다. 그러세요? 하나, 둘, 셋. 안 돼. 안 된다. 예. 확고히 안 된다고. 그럼요. 그게 무슨 같은 소리예요. 근데 이거는 역지사지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잠깐만, 어디 간다고? 아니 뭐 그냥 너무 멀리는 아니고 너무 멀리 아니고 당진 쪽에 가서 당진? 지금 당진에 나래랑 둘이 간다는 얘기잖아. 나래야? 아, 그렇구나. 아, 그래요.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래요. 역지사지를 해서 맞아요. 어렵고. 너 내가 만약에 내 여사친이랑 여행 네. 간다고 하면 너나 보내줄 수 있어? 라고 했을 때 보내줄 수 있어? 라고 하면은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. 서운해서. 아니, 서운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저하고는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맞추기가 힘들 질문 것 자체가 좀 너무 극단적이긴 했어요. 단둘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이 있어서 자기 친구들끼리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이성 친구도 있고 동성 친구도 있고 그룹으로 섞여 있으면 나는 그거는 괜찮아요.